30년 넘도록 인천에서 사랑받는 서울식 불고기라니 기대가 큽니다. 오, 어. 아. 불판 위에 불고기와 당면, 파채가 넉넉하게 오른 데다가 빙 두른 사골 육수는 무한 리필이라네요. 나오는 반찬도 하나하나 이리 맛깔스럽고 넉넉해 보이는데 1인분에 12,000원이라니 참 인심 대단합니다. 근데 불판이 특이한 것 같더군요. 어? 여기 평평하네? 어, 이런 불판도 처음 보고. 사장님, 이 불판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네네. 서울식이나 하여튼 뭐 이 부근에서 하는 불고기판은 네. 여기 도톰하잖아요, 가운데가. 네, 맞아요. 그 위에다 고기 올려놓고 구워 먹는데 네. 여기는 반듯해요. 네. 근데 이 가운데가 돌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이 달궈지고 하면은 네, 열이 받아가지고 국물 자작하게 해서 이 국물에다가 밥 비벼 먹고. 그래서 이거 지금 40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40년? 네네. 오. 이거 만드는 회사 망했죠? 40년 동안 하나 써갖고 계속 쓰면 뭐 회사가 돌아가겠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누룽지처럼 이렇게 달라붙지 않을까, 고기가 몇 개는 이렇게. 네, 나도 그 생각했는데 국물이 밑에 있고 고기는 위에 따로 이제 구워지니까 좀 타고 그러는 거야. 근데 이건 타는 살려면은 없겠네. 국물하고 같이 있으니까. 그냥 인천식으로, 인천식 불고기라고 해도 돼. 서울과 언양, 광양식 불고기에 대적하는 인천식이라 명하겠습니다. 돌판 위에서 사골 육수 자작하게 익힌 불고기가 구미를 당기는데요. 이야, 고기도 아주 부들부들합니다. 고기 맛있다. 와우. 오늘은 불고기가 다가와 하는 날. 저는 먹고 너무 좋은 게 간혹가다 중간중간에 굉장히 질긴 게 있으면 저는 약간 맛있게 먹다가 그게 맥이 끊기거든요. 아, 고기를? 네. 근데 전체적으로 할 땐 잘게 부서지고 잘 녹는 느낌이 들어가고 저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고기가 맛있는데 가격이 너무... 가격도 맛있고 고기도 맛있고. 와. 근데 여기 이 집도 역시 이 고기가 단맛이... 단맛이 있죠? 양념을 좀 넉넉히 해서 그런가. 약간 짭짜름한 간을 했을 땐 그것만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단맛으로 약간 그 코팅을 좀 해주고 가려주는 이 집 편요? 이 집 편. 사실 불고기는 잔칫날이나 좋은 날에나 먹던 귀한 음식이었죠. 달달하면서도 감칠맛 가득한 불고기. 그 누구랑 먹어도 행복한 음식입니다. 와우.